아니 근데 1층 쪽을 다 했는데 남편분 공간이 저희 두 부부가 컬러가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취향이. 그래서 이제 한 공간만 자기 스타일로 하겠다고 해서. 네. 와, 움직여. 어, 뭐야? 에헤. 와!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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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눈에 좋아하는 불만. 자, 이쪽으로. 서훈아. 와, 와, 와. 어머, 어머. 바라보는 느낌하고 여기에서 다른 공간 느낌, 다른 공간 완전 다른 공간이에요. 두 분이 철저하게 취향이 분리되어 있으시네. 이 1층에서 유일하게 네. 남편의 취향으로 만들어진 공간. 여기는 저도 정말 터치를 절대 안 했어요. 아우 너무 좋다. 여기. 아우 좋다. 뜨뜻하니 너무 좋은데요. 야 근데 그 우리 남편분께서 나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보니까 이 공간에 보니까 이 조명도 오, 그러네. 그냥 단순하게 이 조명이 아니라 그 위에 나무로 연출을 하셨고 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 신랑이 TV장을 만든 이거를요? 야 이걸 만드신 거예요? 네. 본인이? 네. 본인이 이걸 만드셨다고요? 네네. 이야. 이거 누나. 근데 이거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집에서 DIY를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테이블 소가 있어야지 가능한. 안 그러고서 이거. 저희 신랑이 이제 만들었던 꿈이 하나 있어요. 어머머. 에? 야. 아, 여기 수영하실 때 기분 되게 좋으시겠어요, 이거? 여기 뭐 웬만한 채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온실, 온실. 벽돌은 저랑 신랑하고 블록 맞추듯이. 마지막 저희 집에 기대돼요. 정말 숨은 벙커. 아쉽다. 야 여기 진짜 숨어 있는 벙커네. 야 이 뭐야? 전쟁을 대비하시는 느낌인데요. 야 여기. 자 여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뭐야? 에이, 취미 아니시네. 취미 아니시네. 목공 장인을 만났네요, 우리가. 야, 어떤 분이실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내분한테 공간 이만큼 내어주시고 이거 얻으려고. 취미가 아니신데요? 처음엔 정말 취미였어요. 네네. 네. 조금씩 조금씩 욕심이 생기니까 네. 하나씩 늘리다가 진짜 제 로망이에요, 제 로망. 그러니까. 이거는 제 로망의 공간인데요? 야, 아니, 왜냐면 제가 1년 정도 공방을 다녔었어요. 일이 없던 시절에 공방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뭔가 하나를 빡빡 몰두하다 보면 나오면 10시야, 밤 10시. 아, 이게 되게 좋아하셨구나. 그렇게 빠져들잖아요. 야. 제가 그 기분을 알거든요.
아, 누나 저기 조그만 귀퉁이 하나만 주시라고. 왜냐면 이 공방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차라리고 나발이고 여기 둘러보고 싶어요 지금. 다 만져보고 하고 싶어요. 아, 이거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 네. 그러면 두 분 명함 꽂이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기술로 할 수 있어서 네, 네. 오 예. 누나 신났네 신났어. 오 나 너무 좋아 지금. 아, 예. 제가 준비 나무를 준비를 했는데 no. 네, 티크입니다 이게. 아. 네. 일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나무를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이거를 자를 잘라야죠. 거예요. 네. 테이블소라는 기계고요. 네. 설레어요. 이 집진기 소리 오랜만이야. 너무 좋아. 혹시 톱밥 있으시면 나중에 좀 싸주시면. 전 집밥보다 톱밥을 좋아하거든요. 홈을 한번 직접 타보실게요. 한번 해볼까요? 어, 예.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잡고. 그죠? 남역으로. 네. 이쪽 잡아요. 네, 예. 아니 여기 봐야 돼. 왜 카메라를 봐? 손 뒤로, 손 뒤로. 그렇지. 네. 어, 이 느낌. 여기 카메라 보면 아, 예, 누나. 누나 어마신 정말 조교 만났네 지금. 됐어. 잘하셨어. 아. 야, 이게 첫 번째 작업을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축하해. 차라리 첫 턱을 축하해. 감사합니다. 옆으로 밀어야 돼. 옆으로 자르는 기계라서 횡절기라고 하는. 아, 예, 예. 이걸 당겨주고 몸으로 몸으로. 이 갈 때 또. 그치. 예. 힘 조절 잘해야 된다. 예. 안 그러면. 아, 확 깔려. 목공의 꽃은 사포질이죠. 사포질이죠. 예. 너무 조금. 잡생각이 싹 사라져요. 근데 진짜 본업에 가까운 취미를 갖고 계신데 죄송하지만 원래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원래는 광고 사진 작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분을 만나신 거. 그렇죠. 네. 아, 현장에서? 네.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요. 모든 조각이 네. 퍼즐이 맞아 들어가네요. 와가지고 야, 이런 경험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정말? 네. 제가 아는 지인분은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이렇게 렌탈을 해놨더라고요. 아. 그 안에다가 또 저도 처음에 안에. 그렇게 쓰다가 네. 제 거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아, 네, 공방을 빌려서 하셨었어요? 네.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게 이게 참 좋은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도 하시고. 네. 네. 목공을 해서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는 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엄청 꼼꼼하시네요, 참. 아, 저요? 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짠!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훈이 잘했는데? 이게 뭐예요? 야, 이거, 오! 야. 아, 이거 광고 비주얼인데, 광고. 그러니까. 플레이팅 것도 싹 하셨네. 네. 와, 근데 제가 네. 치킨을 간단하게 안 드시나 봐요. 네. 어, 네, 맞아요. 저희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뭐 홈쿡이라든지 밀키트에서 배달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여러 가족분들 네. 드실 때에는 커다란 원형 접시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오발 형태의 접시도 좋아요. 타원형 접시. 네, 네. 타원형 접시 하면은 한 마리지만 이게 지금 같은 양이거든요. 네. 네. 아, 네. 더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많아 보이네요, 이게. 아, 이게 플레이팅의 기술이구나. 네. 왜 광고 잘 한번 보시면 네. 치킨에 항상 닭다리가 눈에 제일 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야 이제 닭다리 한 마리가 들어갔다는 그렇죠. 인식도 있고 마치 내가 빨리 이렇게 집어 먹고 싶어 하는 어떤 효과.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숨어 있었구나. 그렇죠. 네. 전혀 몰랐죠. 세팅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설명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아, 드시면 언제 먹어요? 아, 죄송해요. 지금. 아, 빨리 드시면서. 누나가 언제 그 얘기를 해주나. 그치. 네. 네. 아, 어, 이제 드세요. 아, 먹어도 되나요? 예. 드시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또 얘 같은 경우는. 네. 아, 네. 양념이요? 네. 양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네. 양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종이 호일 같은 거 이용하면 네. 그릇에 사실 묻지도 않고 바스켓 역할을 해서 아,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텃밭에서 이제 저희 먹어볼래요. 네. 아, 여기에도 또 숨은 비법이 하나 있어요. 채소가 사실 금방 그 드레싱 안에서 네. 맛이 없을 텐데. 필요 없어요. 루꼴라 향을 그대로 먹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을 거예요. 아까 이 밭에서 네. 막 캔 거잖아요. 진짜 신선하다. 그쵸. 그리고 이런 그린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나 치즈를 가지고 좀 색깔을 좀 맞춰줘서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아니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광고일이라는 게 네. 주로 서울에서도 많이 있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네.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때 저희 가족이 이제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네요. 충격도 받고 아. 저희는 사실 임종도 못 보고 그 왜냐면은 사고니까. 네. 사고로 해서 그렇게 가시면서 그때 조금 깨달은 바가 아, 우리도 한번 내가 있을 그래도... 때 한번 그래. 네. 맞아. 보통 전원에 아프거나 뭔가 좀 나이 들면 다시 돌아가는데 아, 왜 우리는 왜 젊을 때 가서 거기서 왜 못 살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과감하게 다 그냥 버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양평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아, 처음에는 여기보다 양평에 계셨던 거예요? 네, 양평에서 한 7, 8년 정도 살다가 살니까 막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전원 생활에 대한 노하우? 그쵸, 제가 집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되게 삼박자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양평에 살아봤던 경험, 또 이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그런 이제 그런 사고. 네, 사고. 그리고 제가 일했던 어떤 노하우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고스란히 해서 정말 저만의 드림하우스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